죽음. 메이젠츠가 어머니 곁에서 막 잠이 들려 하는데 쥐가 솥뚜껑을 갉아대는 통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낮은 소리로 몇 번 쫓아보았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하더니 이내 아랑곳하지 않고 빠각빠각 갉아댔다. 낮에 일하느라 피곤해 저녁이면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리는 어머니를 깨울까봐 큰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어지간히 시간이 흐른 뒤 잠잠해졌다. 그도 자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풍덩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다시 놀라 눈을 떴다. 동시에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렸다. 발톱으로 질그릇을 긁는 소리였다. 됐어, 죽여주마. 이렇게 생각하자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살그머니 일어나 앉았다. 침상에서 내려와 달빛에 의지해 문 뒤로 갔다. 더듬더듬 부싯돌을 찾아 관솔에 불을 붙여 물독 속을 비춰보았다. 과연 큰 쥐 한 마리가 거기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물이 많지 않았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독 내벽을 따라 긁어대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것 참 잘코 산이다. 밤마다 가구를 깔가대 편히 잠들 수 없게 했던 게 바로 이놈이라 생각하니 아주 통쾌해졌다. 그는 관소를 흙벽에 작은 구멍에 꽂아놓고 그 상황을 즐겼다. 그런데 그 동그랗게 뜬 작은 눈을 보니 화가 났다. 손을 뻗어 뗄감으로서는 갈대 하나를 뽑아 그 놈을 물 아래로 눌렀다. 조금 있다가 놔두었더니 그 놈도 따라 올라와서는 물독 벽을 긁으며 맴돌았다. 그러나 이미 긁어대는 움직임이 조금 전과 달리 힘이 없었다. 눈도 물 밑으로 잠겨 뾰족한 코만 드러낸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요즘 코가 빨간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저 뾰족하고 작은 코를 보니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갈대를 쥐의 배 밑에 밀어넣었다. 그놈은 그것을 붙잡고 잠시 힘을 회복하더니 온 힘을 다해 갈대 줄기를 따라 기어 올라왔다. 온몸 흠뻑 젖은 검은 털, 커다란 배, 지렁이 같은 꼬리, 그 온몸이 드러나자 다시 또 그놈이 몹시 밉살 맞고 싫어졌다. 급히 갈대를 흔들자 풍덩 소리와 함께 쥐는 다시 물독에 빠졌다. 곧이어 그는 갈대로 그놈 머리를 몇 차례 눌렀다. 그놈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관소를 6차례 바꾼 뒤 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물 한가운데 떠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이따금씩 수면에서 허우적대다. 마이센츠는 다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갈대를 꺾어 어찌어찌 그놈을 건져 올려 땅바닥에 놓았다. 처음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더니 조금씩 호흡을 하다가 얼마가 지나서는 내 다리가 움직였다. 그러다 몸을 뒤집더니 일어나 달아나려 했다. 그는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왼발을 들어 콱 밟아버렸다. 찍 하는 소리가 들려 발을 들고 자세히 보니 입가에 붉은 피가 조금 흘러나온 것이 죽어버린 듯 했다. 마이센츠는 다시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큰 죄라도 지은 듯이 몹시 괴로웠다.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일어설 수 없었다. 아들아, 뭐하고 있는 거니? 어머니는 이미 잠이 깨어 침상에서 물었다. 쥐가. 그는 황망 일어나 몸을 돌리며 한마디 내뱉었다. 그래, 쥐로구나. 그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뭘 하고 있는 거냐? 쥐를 죽인 게냐? 아니면 살려준 거냐? 그는 대답이 없었다. 관솔은 다 타버렸다. 그는 묵묵히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달빛이 맑고 환하게 드러났다. 휴,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자정이 지나면 너도 이제 16인데 성품이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뜨뜻미지근한 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이래가지고서야 너의 아버지 원수를 갚아줄 사람이 있기나 하겠니? 그는 어머니가 희끄무리한 달 그림자 속에 앉아있는 걸 보았다. 온몸을 떨고 있는 듯 했다. 낮고 가나다란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있었다. 그는 모골이 송연해졌다가 순간 뜨거운 피가 온몸으로 끓어오르는 듯 했다. 아버지의 원수라고요? 아버지에게 무슨 원수가 있었나요? 그는 몇 걸음 다가서며 다급하게 물었다. 잊고 말고, 너가 갚아야 한다. 내 진정 너에게 일려주려 했으나 너가 아직 어려 말을 하지 못했다.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거늘 아직도 그 모양이니 내 너를 어찌하면 좋겠니? 너 같은 성품으로 대사를 해낼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고칠 테니. 그는 다가섰다. 어머니는 침상 위에 단정히 앉았다. 어둑한 달 그림자 아래 두 눈이 반짝이며 빛을 발했다. 듣거라. 그녀는 엄숙하게 말했다. 너의 아버지는 원래 금을 만드는 명장으로 천하 제일이셨다. 그분이 쓰시던 연장들은 가난 때문에 모두 팔아버려서 남아있는 흔적이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 둘도 없는 금을 만드는 명장이셨다. 20년 전 왕비가 쇠덩어리 하나를 낳았다. 들리는 말로는 쇠기둥을 한번 아는 뒤에 회임을 했다는데
푸르고 투명한 쇠였다. 대왕은 기이한 보물임을 알고 금을 한 자루 만들기로 작정했다. 이걸로 나라를 지키고 적을 죽이고 몸을 지키려고 했던 게지. 그때 불행해도 너희 아버지가 그 일에 뽑히게 되었다. 그 쇠덩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밤낮으로 단련하기를 꼬박 3년간 정진한 끝에 두 자루의 금을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화로를 열던 날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던지. 한 줄기 하얀 김이 화르르 솟구쳤을 때 땅도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 하얀 김은 하늘 중간점까지 올라가더니 흰 구름으로 변해 이곳을 덮었단다. 그러고는 점점 진 분홍빛을 띠고는 모든 것을 복숭아꽃으로 물들였지. 우리 집 화로 속에는 새빨간 두 자루의 금이 놓여 있었다. 네 아버지가 정화수를 천천히 떨구자 그 금은 지직 소리를 내며 천천히 푸른색으로 변해갔다. 그렇게 이래 밤낮을 보내고 금이 보이지 않았지.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직 화로 밑바닥에 있었는데 너무나도 푸르고 투명해서 마치 두 조각 얼음 같았단다. 내 아버지 눈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기쁨의 광채가 사방으로 내비추었지. 금을 들어 올리고는 닦고 또 닦으셨다. 하지만 비통하고 참담한 주름이 아버지의 미관과 입가에 어렸지. 아버지는 두 자루의 칼을 두 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으셨다. 요 며칠간 일어난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금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요. 아버지는 내게 가만히 말씀하셨다. 내일이면 나는 대왕에게 금을 바치러 가야 하오. 하지만 금을 바치는 날이 내 명이 다하는 날이 될 것이오. 아마 영영 이별하게 되겠지. 당신, 나는 너무 놀라 그 양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헤아리지 못해 무엇이라 말해야 좋을지 몰랐단다. 나는 그저 이렇게 말했지. 당신이 이번에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아, 당신이 어찌 알겠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대왕은 본래 의심을 잘 하는데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요. 이번에 내가 그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금을 만들어 바쳤으니 그는 반드시 나를 죽여 내가 그 금에 필적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금을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주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는 눈물을 떨구었단다. 슬퍼하지 마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요. 눈물이 운명을 씻어낼 수는 없어. 나는 벌써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어. 아버지는 눈에서 갑자기 번갯불 같은 빛을 발하더니 내 무릎에 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놓으셨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지. 이것은 웅금이요. 당신이 거두어 두구려. 내일 나는 이 자금을 대왕에게 바치겠소. 만약 내가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오. 당신이 아이를 가든지 이미 대여섯 달 되지 않았소? 슬퍼하지 마시오. 아이를 낳거든 잘 길러주시오. 어른이 된 뒤에 이 웅금을 그 녀석에게 주고 왕의 목을 베어 내 원수를 갚으라 하시오. 그날 아버지는 돌아오셨나요? 메이션츠는 다그쳐 물었다. 돌아오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사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소식이 모연했다. 나중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아버지가 만든 칼에 첫 번째로 피를 먹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너의 아버지였다. 게다가 아버지의 귀신이 장난을 칠까봐 몸과 머리를 안문과 후원에 따로 묻었다는구나. 메이센치는 온몸이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머리카락 한올마다 불꽃이 튀어나오는 듯 했다. 어둠 속에서 거의 두 주먹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지워졌다. 어머니는 일어나 침상 머리의 나무 판자를 뜯어냈다. 침상에서 내려와 간솔 불을 밝히더니 문 뒤에서 꽹이를 가져와 메이센치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파거라. 메이센치는 심장이 뛰었으나 침착하게 한삽한삽 파내려갔다. 아무리 파도 황토 뿌리더니 다섯 자가량 깊이 파내려가니 흙빛이 약간 달라졌다. 썩은 목재 같았다. 잘 뽑으라 조심해서, 어머니가 말했다. 메이센치는 파내려간 구멍 옆에 엎드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썩은 나무를 파헤쳤다. 마침내 손가락 끝이 얼음에 닿은듯 섬뜩하더니 너무나도 푸르고 투명한 금이 나타났다. 그 금 자루를 제대로 가늠해서 드러냈다. 창밖의 별과 달, 방 안의 관솔불이 갑자기 빛을 잃은 듯 했다. 푸른 빛만이 집안에 가득 찼다. 금은 그 푸른 빛에 녹아들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메이센치는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다섯 자 남짓한 길이의 금은 그다지 예리해 보이지 않았다. 날 밑은 약간 둥그스름한 게 부추 잎 같았다. 이제부터 너는 유약한 성격을 고치고 이 금으로 원수를 갚도록 해라. 어머니가 말했다. 이미 저 유약한 성격을 고쳤으니 이 금으로 원수를 갚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푸른 옷을 입고 이 금을 등에 메면
옷과 금이 같은 색이라 아무도 못 알아볼게다. 옷은 내가 이미 여기 지어놨으니 내일 길을 떠나도록 해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니는 침상 뒤의 낡은 옷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메이센치는 새 옷을 꺼내 입어보았다. 길이가 딱 맞았다. 그는 다시 잘 개놓고 금도 잘 싸서 침상 옆에 놔두고 조용히 누웠다. 그는 이미 자신의 유약한 성격이 고쳐진 듯 느껴졌다. 그는 결심했다. 아무 일 없는 듯 잠을 푹잔뒤 아침에 깨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불구대천의 원수를 찾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는 깨어 있었다.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차라리 일어날까 생각도 해보았다. 그때 어머니의 실망에 찬 가느다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첫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미 자시가 지나 자신이 16살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2. 메이젠츠는 눈두덩이 부어오른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을 나섰다. 푸른 옷을 입고 등에 푸른 금을 메고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겨 성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동쪽 하늘은 아직 동이 트지 않았다. 삼나무의 뾰족한 잎에는 이슬방울이 맺혔고 그 안에는 아직 밤기운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숲 저편에 도달했을 즈음에는 이슬방울에 각양각색의 빛이 어려 점점 새벽빛으로 변해갔다. 멀리 앞을 바라보니 희미하게 성벽과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이 보였다. 팔을 짊어지고 채소를 팔러 온 사람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니 거리는 이미 시끌벅적했다. 사람들은 열을 지어 우두커니 서 있고 여인들은 간간이 문에서 머리를 빼고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들은 대부분 눈두덩이 부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에 누렇했던 얼굴로 분도 바르지 않았다. 메이젠츠는 거대한 변화가 임박했음을 예감했다. 그들은 모두 초조하게 그 거대한 변화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쳐 걸었다. 아이 하나가 갑자기 달려왔다. 하마터면 등에 메고 있는 칼 끝에 닿을 뻔했다. 그는 깜짝 놀라 식은 땀을 흘렸다. 북쪽으로 길을 돌렸다. 왕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목을 길게 빼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여인과 아이들이 울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보이지 않는 은금이 사람을 상하게 할까봐 감히 비집고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그는 몸을 돌려 물러나 피할 수밖에 없었다. 앞쪽으로 사람들의 등짝과 길게 뺀 목마 보였다. 갑자기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차례로 무릎을 꿇었다. 멀리서 두 필의 말이 나란히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로 몽둥이와 창, 칼, 활, 깃발을 든 무사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누런 먼지를 일으키며 걸어왔다. 그리고 네 필의 말이 끄는 그 커다란 수레가 왔다. 그 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어떤 이는 종을 치고 어떤 이는 북을 두드리며 어떤 이는 입으로 이름을 알수 없는 악기를 불었다. 그리고 또 수레가 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늙은이가 아니면 작고 뚱뚱했으며 만면에 기름과 땀으로 번들거렸다. 이어서 또다시 각가지 칼과 창을 든한 무리 기사들이 왔다. 꿇어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엎드렸다. 이때 메이젠츠는 노란 덮개가 있는 커다란 수레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정중앙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뚱보가 하나 앉아 있었고 희끗한 수염의 머리통이 작았다. 허리에는 그가 등 뒤에 메고 있는 것과 똑같은 푸른 금을 차고 있는 게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뜨거워졌다. 냉렬한 불길에 휩싸인 듯했다. 그는 손을 어깨 위로 뻗어 칼자루를 잡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의 목과 목 사이 빈 곳을 딛고 넘어갔다. 그러나 겨우 대여섯 걸음을 옮겼을 때 누군가 그의 한쪽 발을 붙잡아서 그만 거꾸로 심어놓은 파처럼 걸려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깡마른 얼굴에 소년을 덮쳤는데 칼끝이 소년이 다칠까봐 놀라 일어나려는 순간 옆구리에 아주 묵직한 주먹으로 두 대를 얻어맞았다. 그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다시 길 위를 바라보니 누런 덮개를 씌운 수레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호위하는 기사들도 한참 전에 지나간 뒤였다. 길가의 사람들도 모두 일어났다. 깡마른 얼굴의 소년은 아직 메이젠츠의 멱살을 틀어지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가 소중한 단전을 눌렀기에 자기가 80살이 되기 전에 죽게 되면 목숨으로 변상하겠다는 보증을 서라는 것이었다. 구경꾼들이 금방 에워싸고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는 않았다. 이윽고 누군가 옆에서 욕짓거리를 몇 마디 하긴 했지만 모두 깡마른 얼굴의 소년의 역성을 들었다. 메이젠츠는 이런 상대를 만나 화를 낼 수도 웃을 수도 없어 답답했지만 빠져나올 수도 없었다. 이렇게 밥한 소치 익을 시간이 지났다. 메이젠츠는 초조함으로 온몸이 불이 난듯 했지만 구경꾼들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흥미진진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때 앞쪽에 있던 사람들 무리가 독려하더니 검은 사내가 비집고 들어왔다. 검은 수염에 검은 눈에 쇠처럼 깡마른 남자였다. 그는 말없이 메이젠치를 향해 냉소를 날리더니 가볍게 손을 들어 깡마른 얼굴에 소년의 턱을 잡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소년도 그를 잠시 보더니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손을 풀고 빠져나갔다. 그 사내도 빠져나갔다. 구경꾼들도 무료해지 흩어졌다. 다만 몇 사람만이 메이젠치에게 나이와 주소, 집에 누이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 메이젠치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남쪽을 향해 걸어가며 생각했다. 성하는 이렇게 붐비니 자칫 엄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차라리 남문 밖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도록 하자. 그곳은 넓고 인적이 드무니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편할 것이다. 그때 온 성한 사람들은 왕의 산나들이며 의장의 위엄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자기가 왕을 칭견하게 된 건 영광이었다는 등 땅에 얼마나 낮게 부복을 해야 백성으로서의 모범이 되는지 등 마치 꿀벌들이 웅웅대는 것 같았다. 남문에 가까워져서야 점차 조용해졌다. 그는 성 밖으로 나와 커다란 뽕나무 아래에 앉아 만두를 두 개 꺼내 요기를 했다. 만두를 먹을 때 어머니가 생각나 자기도 모르게 콧날이 시커냈다. 그러고 나서 별다른 건 없었다. 주위는 점점 더 고요해졌다. 자신의 숨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하늘이 어둑해지자 점점 더 불안해졌다. 시선을 집중해 앞을 바라보았지만 왕이 돌아오는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성 안으로 채소를 팔러갔던 촌사람들도 하나씩 빈 바구니를 쥐고 집으로 돌아갔다. 인적이 끊어진 지 한참이 된 뒤 갑자기 성 안에서 그 검은 사내가 뛰쳐나왔다. 가자 메이젠처, 왕이 너를 잡으려 하고 있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마치 올빼미 같았다. 메이젠처는 온몸이 떨려 마법에라도 걸린 듯 즉시 그를 따라갔다. 나중에는 나는 듯이 달렸다.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숨을 돌린 뒤에야 이미 삼나무 숲 언저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았다. 은백색의 줄무늬가 있는 숲 뒤편 먼 곳에서 달이 뜨고 있었다. 앞에는 두 개의 도깨불 같은 검은 사내의 눈빛만 있을 뿐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나를 알고 있나요? 메이젠치는 몹시 놀라고 당황해서 물었다. 하하, 나는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그 사내가 말했다. 나는 네가 웅금을 등에 메고 너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못하리라는 것도. 어찌 원수를 갚지 못하는 것뿐이겠느냐? 오늘 이미 어떤 사람이 밀고 해서 너의 원수는 벌써 동문으로 환궁을 하고 너를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메이젠처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왔다. 아, 어머니가 탄식하는 것도 당연하구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의 어머니도 반밖에 모르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려는 것을 모르고 있지. 당신이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준다고요? 그러면 의사? 아, 너는 그런 호칭으로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우리 고아와 과부를 동정하는 건가요? 얘야, 다시는 그런 욕된 명목은 입에 담지 말거라. 그는 내금하게 말했다. 의협 시민이 동정 시민이 하는 것들은 이전엔 깨끗했다. 이전에는 깨끗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고리대금 업자의 미천이 되어버렸지? 내 마음속에는 너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단다. 나는 그저 너를 위해 복수를 해주려는 것뿐이다. 좋아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나를 위해 복수를 해주겠다는 건가요? 나한테 두 가지만 주면 돼. 두 개의 도깨비불 아래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두 가지란 잘 듣거라. 하나는 너의 금이고 다른 하나는 너의 목이다. 메이젠치는 기이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도 놀랍지는 않았다. 그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내가 너의 목숨과 보물을 빼앗는 거라 의심하지 마라. 어둠 속의 목소리가 다시 냉엄하게 말했다. 이 일은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있다.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가고 너가 믿지 않으면 나는 그만두겠다. 하지만 당신은 왜 나를 위해 복수하겠다는 건가요? 당신은 저의 아버지를 아시나요? 나는 너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 전부터 너를 알고 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내가 복수하려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 총명한 아이야, 말해주마. 내가 얼마나 복수를 잘하는지 너는 아직 모를 게다. 너의 원수가 내 원수이고 그가 곧 나이기도 하다. 내 영혼에는 그렇듯 많은 다른 사람과 내가 만든 상처가 있다. 나는 이미 내 자신을 정화하고 있다. 어둠 속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메이젠치는 손을 어깨 위로 들어올려 푸른 금을 뽑더니 그대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자신의 목을 한 칼에 내리쳤다. 머리가 지면에 푸른 이끼 위에 떨어지는 순간 금이
금은 사내에게 건네졌다. 크크. 그는 한 손으로 금을 받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아직 뜨거운 그러나 죽어버린 입술에 두 차례 입맞춤하고는 싸늘하게도 날카롭게 웃었다. 웃음소리는 곧장 삼나무 숲속에 퍼져나갔다. 깊은 숲속에서 도깨비불 같은 눈빛들이 번쩍이더니 순식간에 다가왔다. 씩씩거리는 굶주린 이리의 숨소리가 들렸다. 첫 번째 입질에 매이젠처의 푸른 옷이 찢겼고 두 번째 입질에 온몸이 보이지 않았다. 핏자국도 순식간에 다 핥아버렸고 뼈를 깨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제일 선두에 있던 커다란 이리 한 마리가 검은 사내를 덮쳤다. 그가 푸른 검을 한번 휘두르자 이리의 대가리가 지면에 푸른 이끼 위에 떨어졌다. 다른 이리들이 첫 번째 입질에 그 가죽을 찢더니 두 번째 입질에 온 몸뚱이가 보이지 않았다. 핏자국도 순식간에 다 핥아버렸고 뼈를 깨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는 이미 땅 위에 푸른 옷을 집어올려 메이젠처의 머리를 싸맸다. 푸른 금과 함께 등에 지고는 몸을 돌려 어둠 속에서 왕의 성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리 때는 가만히 서서 어깨를 쫑긋 세운 채 씩씩거리며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시퍼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왕의 성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하하, 사랑, 사랑, 사랑이여. 푸른 금을 사랑했네. 원수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버렸네. 허이 허이 연달아 날아가네. 얼마나 많은 장부들인가. 한 장부가 푸른 금을 사랑했나니 오호 외롭지 않도다. 머리와 머리를 바꾸었으니 원수 두 명이 스스로 죽은 것이다. 장부 하나는 사라지리 사랑이여 오호라 사랑이여 오호라 오호라 아호 아호 오호라 오호라. 3. 산나들이는 왕을 즐겁게 해주지 못했다. 거기다 도중에 자객이 있었다는 비밀 보고에 흥이 깨져 그냥 돌아왔다. 그날 밤 왕은 몹시 화가 나 아홉째 후궁의 머리카락조차 어제처럼 그렇게 검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트집을 잡았다. 다행히 그녀가 그의 무릎에 앉아 교태를 부리며 특별히 70번 이상 허리를 꼬고 나서야 그의 미간의 주름이 점차 펴졌다. 오후에 왕이 일어났지만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점심 수라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환한 얼굴이 되었다. 아, 무리하구나. 그는 크게 하품을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왕후에서 신하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광경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흰 수염이 난 노신의 도에 대한 영경도 땅달복 광대의 재담도 왕은 이미 염증이 났다. 요즘 들어서는 줄타기, 장대 오르기, 투포왕 거꾸로 서기, 칼 삼키기, 불품기 등의 기묘한 곡에도 아무런 재미가 없었다. 그는 늘 화를 냈다. 화가 날 때마다 푸른 금을 들고 소소한 잘못이라도 찾아내 사람을 몇 명씩이나 죽였다. 몰래 틈을 타 궁 밖에서 한가하게 논일던 두 젊은 환관이 막 돌아와서 궁 안의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고는 예의 화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은 놀라 얼굴이 흑빛이 되었으나 다른 한 사람은 대충 파악이 되었다는 듯 당황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소신이 방금 기이한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술법을 갖고 있어 대왕의 무료함을 들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렇게 아뢰입니다. 뭐라고? 왕이 말했다. 그의 말은 항상 이렇듯 짤막했다. 그는 거지 같은 행색의 검고 야윈 사내입니다. 푸른 옷을 입고 등에 둥그런 푸른 보따리를 짊어지고는 무슨 뜻인지 모를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으니 자기가 세상에 둘도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그런 노름을 할 줄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번 보고 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재주를 보여달라고 하니 오히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첫째는 금용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금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용은 곧 지민이라 금솥이라면 나한테도 있지. 소신도 그렇게 생각하여 불러드리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네 명의 무사가 그 환관을 급히 따라갔다. 왕후에서 신하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들은 그 노름이 잘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천하가 태평하기를 소망했다. 설사 노름이 실패한다 해도 이번에 화를 당할 사람은 그 거지 같은 행색의 검고 야윈 사내가 될 터이니 그들은 그저 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섯 명이 계단을 오르는 것이 보였다. 맨 앞은 환관이었고 그 뒤로 네 명의 무사가 그리고 그 중간에 검은 사내가 끼어 있었다.
가까이 왔을 때 보니 그 사내는 푸른 옷을 입었고 수염과 눈썹, 머리카락은 모두 새카맸다. 그리고 광대뼈와 눈두덩이뼈, 그리고 눈썹뼈가 높게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야위였다. 그가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 과연 등 뒤에 둥글고 작은 보따리가 있었다. 보따리에는 푸른 배 위에 금붉은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고하거라. 왕은 조급하고 난폭하게 말했다. 왕은 그의 도구가 간단한 것을 보고 무슨 대단한 노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소신의 이름은 옌자오즈라 하였고 원원이 향해서 자랐습니다. 젊어서는 직업이 없었으나 나이 들어 훌륭한 스승을 만나 아이의 머리를 가지고 노는 재주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놀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금용 앞에서 금솥을 버려놓고 맑은 물을 가득 채운 뒤 수탄으로 끓여야 합니다. 이 수탄이 뭐냐 하면 짐승 형상으로 찍어낸 목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대 중국의 부유한 집에서는 목탄 가루로 각종 동물의 형상을 한 연료를 만들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탄으로 끓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의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그 머리가 물에 따라 멋대로 아래위로 오르내리며 각가지 춤을 추고 오묘한 소리를 내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춤과 노래는 한 사람이 보게 되면 걱정근심이 사라지고 만백성이 보게 되면 천하가 태평하게 되옵니다. 놀아 보거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를 삶는 커다란 금솥이 대전 밖에 설치되었다. 물을 가득 붓고는 그 밑에 수탄을 쌓고 불을 붙였다. 검은 사내는 옆에서 단불이 붉어지는 것을 보더니 보따리를 풀고는 두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받쳐들고 높이 축게 올렸다. 그 머리는 이목이 수려하고 붉은 입술과 하얀 이빨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두 발은 헝클어져 마치 푸른 연기처럼 흩어져 있었다. 검은 사내는 머리를 받쳐들고 사방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소 뒤로 올리더니 입술을 움직여 알 수 없는 말을 몇 마디 중얼거리고는 입에 손을 놓았다.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이의 머리가 물속으로 떨어졌다. 물보라가 좋게 다섯 자 남짓 튀어오르더니 곧 모든 게 조용해졌다. 한참이 흘러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왕이 먼저 조바심을 냈다. 이어서 왕후와 후궁 대신 환관들도 조바심이 났다. 땅딸보 광대들은 이미 냉소를 머금기 시작했다. 왕은 그들이 냉소를 머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우롱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사들을 돌아보며 왕을 기반한 놈을 당장 솥에 던져 넣어 삶아 죽이라는 명을 내릴 참이었다. 그때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고 숯불이 활활 타오르더니 검은 사내를 마치 쇠가 달구어진 것처럼 검붉게 비추었다. 왕이 다시 고개를 돌리니 그는 이미 손을 허공에 뻗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듯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하하, 사랑, 사랑, 사랑이여. 사랑이여 피여 니라서 없다 하겠나. 백성은 어둠 속을 헤매고 한 사내만 즐겁게 웃고 있네. 그는 백 개의 머리, 천 개의 머리, 만 개의 머리를 쓴다네. 나는 한 개의 머리로만 만 개는 필요 없도다. 하나의 머리를 사랑할지니 피여 오호라, 피여 오호라, 오호라 아호, 아호 오호라 오호라. 이런 이 노래 역시 이제 매우 함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사람들이 니라서 자신의 뜨거운 피와 목숨을 사랑하지 않겠나. 하지만 언젠가부터 백성은 암흑 속에 겨우겨우 살아가고 왕만이 홀로 즐겁게 웃고 있다. 이렇듯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만백성의 피와 목숨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런 국면을 마땅히 끝내야 할 즈음에 오늘 나는 머리 하나를 바쳐 저 만백성이 지목하는 흉악한 적을 없애고 더 이상 만백성의 머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리.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머리에 대해 진정으로 애쓰게 하는 바이다.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노래 소리에 따라 물이 소단에서 솟구쳤다. 위에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은 것이 작은 산 모양이었다. 그리고 물은 뾰족한 끝에서 솥바닥까지 끊임없이 움직였다. 머리는 물을 따라 아래로 오르내리며 둥글게 원을 그리며 맴돌았다. 그러는 한편으로 대굴대굴 스스로 재주를 넘었는데 사람들은 어렴풋이 즐거운 듯 웃는 얼굴로 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얼마 지나서 아이의 머리는 갑자기 물결을 거슬러 헤엄쳤다. 배틀 북처럼 선회하다 격하게 물보라를 사방에 날려 마당 가득히 뜨거운 피를 한바탕 뿌렸다. 땅딸보 광대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자기 코를 만졌다.
불행히도 뜨거운 물에 코를 대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던 것이다. 검은 사내의 노래가 그치자 그 머리도 물속에서 멈추었다. 얼굴이 왕의 대전을 향하더니 표정이 엄숙해졌다. 그렇게 열 번 남짓 숨을 쉴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천천히 아래 위로 전율하며 움직였다. 그러다 속도를 더해 아래 위로 헤엄을 쳤는데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태도는 의젓하고 점잖았다. 가장자리를 따라 오르내리며 세 바퀴를 돌더니 갑자기 눈을 부릅뜨는데 칠흑 같은 눈동자가 유별나게 빛났다. 동시에 입을 벌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왕의 은택이 호탕하게 흐르도다. 원수를 이겨내고 이겨냈도다. 빛나도다 그 강대함이여. 우주는 유한할지라도 만수무강하시길. 여행에도 나는 왔도다. 푸르른 그 빛. 푸르른 그 빛이여 영원히 서로 잊지 못하리. 처지는 다르지만 당당하고 훌륭하게. 당당하고 훌륭하게 어허 어허야. 오호 돌아왔네 오호 함께하리. 푸르른 그 빛이여. 머리는 물마루에 올라 멈추더니 몇 차례 제주를 넘은 뒤 아래 위로 오르내렸다. 눈동자가 좌우를 살폈는데 아주 수려하고 아름다웠다. 입으로는 여전히 노래를 불렀다. 아하 오라 오호 오호 사랑이여 오호라 오호라 아호 피로 물든 머리여 사랑이여 오호라 나는 한 개의 머리로만 만 개는 필요 없도다. 그는 백 개의 머리 천 개의 머리를. 머리는 여기까지 부르고 가라앉더니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가사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솟구치던 물 역시 노래 소리가 약해지자 점점 낮아지더니 썰물처럼 솥단지 아래로 내려가 먼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냐? 조금 있다가 왕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대왕, 검은 사내가 반쯤 꿇어앉으며 말했다. 지금 머리는 솥바닥에서 가장 신기한 원물을 추고 있는데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원무라는 게 솥바닥에서만 추는 거라 신 역시 그를 올라가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왕은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와 화염을 무릅쓰고 손옆에 서서 고개를 빼고 들여다보았다. 물은 거울처럼 맑았다. 머리는 물 중간에 위로 향한 채 누워 두 손으로 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왕의 눈빛이 그의 얼굴에 도달했을 때 그는 빙긋 웃었다. 왕은 그 웃음이 왠지 낯설지 않았지만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막 놀라 의아해하고 있을 때 검은 사내가 등에 메고 있던 푸른 금을 뽑아 한 번 휘둘렀다. 번개같이 왕의 뒷덜미를 내려치자 풍덩하며 왕의 머리가 소단으로 떨어졌다. 본래 원수끼리 만나면 유달리 눈이 밝아지게 마련이다. 하물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음이라. 왕의 머리가 물에 닿자마자 메이젠츠의 머리가 떠올라 그의 귀를 죽으라 깨물었다. 그 순간 소단의 물이 부글거리며 끌어올랐다. 머리 두 개가 물속에서 사투를 벌였다. 약 20합쯤 싸우고 나자 왕의 머리는 다섯 군데 상처를 입었고 메이젠처의 머리는 일곱 군데 상처를 입었다. 왕은 교활했다. 항상 적의 뒤쪽으로 돌아갈 궁리만 했다. 메이젠처는 순간 깜빡하다가 끝내 왕에게 뒤뜰미를 물려 몸을 돌릴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는 왕의 머리가 꽉 물고는 놓아주지 않고 야금야금 잠식에 들어갔다. 솥 바깥까지 아이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왕후에서 신하에 이르기까지 놀라서 얼어붙어 있다가 소리에 반응해 술렁거렸다. 마치 해가 없는 어둠의 비애를 느낀 듯 닭살이 돋았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환희에 휩싸여 무언가를 기다렸다. 검은 사내 역시 약간 당황한 듯했다. 하지만 안색은 바뀌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보이지 않는 푸른 금을 부여잡고 있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자신의 팔을 쭉 뻗고는 손밑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듯 목을 길게 뺐다. 그런데 갑자기 팔이 구부러지더니 푸른 금이 날렵하게 그의 뒤에서 내리쳤다. 금이 닿자 머리가 떨어져 솥 안으로 들어갔다. 풍덩 소리와 함께 눈처럼 하얀 물보라가 허공을 향해 사방으로 튀었다. 그의 머리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왕의 머리를 향해 돌진했다. 왕의 코를 물고는 거의 뜯어낼 듯 물어댔다. 왕은 참을 수 없어 아얏 소리를 내며 입을 벌렸다. 메이젠츠의 머리는 이 틈을 타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돌아서더니 왕의 턱 밑을 죽으라 물었다. 그를 모두 놓아주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위아래로 찢어대자 왕의 머리도 더 이상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굶주린 닭이 모이를 쪼아먹듯 왕의 머리를 마구 물어뜯었다. 결국 왕의 눈은 찌그러지고 코는 무너져 내렸으며 얼굴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너덜거렸다. 처음에는 그래도 손 밑에서 사방으로 굴러다녔지만 나중에는 쓰러져 신음소리만 내게 되었다. 마침내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저 숨을 내쉬기만 할 뿐 들어쉬지는 못했다.
검은 사내와 메이젠체의 머리도 점차 입을 다물었다. 왕의 머리에서 떨어져 나와 솥벽을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죽은 척하고 있는지 정말 죽은 건지 살펴보았다. 왕의 머리에서 확실히 기가 끊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자 네 개의 눈이 서로 마주보고 미소를 짓더니 곧 눈을 감고 얼굴을 위로 향한 채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4. 연기는 사라지고 불은 꺼졌다. 물결도 일지 않았다. 특별한 정적이 대전의 위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웠다. 그들 중한 사람이 먼저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잇따라 소리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금솥으로 달려갔다. 다른 사람들도 뒤질처럼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뒤쪽으로 밀려나 사람들 목 틈새로 안을 볼수 있었다. 열기가 아직 남아 사람들 얼굴을 달아오르게 했다. 소단의 물은 거울처럼 잔잔했다. 위쪽으로 기름이 한겹 떠올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비쳤다. 왕후, 후궁, 무사, 노신, 광대, 환관. 어이구 하나님, 우리 대왕의 머리가 아직 안에 계시는구나. 어이, 어이, 어이. 여섯 번째 후궁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왕후에서 신하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황망히 흩어졌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각자 네다섯 바퀴씩 그 자리에 맴돌았다. 그 가운데 제일 지략이 있다는 노신이 홀로 앞에 나아가 손을 뻗어 솥 가장자리를 한번 만져보더니 온몸을 부르르 떨고는 즉시 손을 거두고 두 손가락을 이에 대고 대신 후후 불었다. 모두 정신이 들자 대전 문 밖에서 머리를 건져올릴 방법을 의논했다. 거의 밥세 솥을 지을 정도의 시간이 흘러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큰 주방에서 쇠국자를 가져다 무사에게 명하여 여럿 협력해 건져 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도구들이 갖추어졌다. 쇠국자, 조리, 금쟁반, 행주 등속이 손옆에 놓였다. 무사들이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어떤 이는 쇠국자로, 어떤 이는 조리로 일제히 공손하게 건져 올렸다. 국자와 조리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금솥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 물이 국자가 휘젓는 대로 선회했다. 조금 지나자 한 무사의 안색이 몹시 엄숙해지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양손으로 국자를 들어 올렸다. 물방울이 국자에서 구슬처럼 떨어져 내렸다. 국자 안에 눈처럼 흰 두개골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는 두개골을 금쟁반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고, 우리 대왕님. 왕후와 후궁, 노신, 환관 등이 모두 방성대곡했다. 그러나 이내 울음을 그쳤다. 무사가 다시 똑같은 두개골을 건져 올렸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눈물로 흐릿해진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무사들은 만면에 피지땀을 흘리며 여전히 건져 올리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건져 올린 것은 뒤범벅된 흰 머리카락과 검은 머리카락이었다. 그리고 흰 수염과 검은 수염인 듯한 짤막한 것들도 몇 국자 되었다. 그뒤 다시 두개골 하나였고, 그리고 또다시 비녀 세 개였다. 이제 솥안에 남은 것은 맑은 물뿐이었다. 그제야 손을 거두고 건져 올린 것들을 세 개의 금쟁반에 나누어 담았다. 하나는 두개골, 하나는 수염과 머리카락, 그리고 비녀. 우리 대왕님 머리는 하나인데 어느 것이 우리 대왕님 것일까? 아홉 번째 후궁이 조급하게 물었다. 글쎄옵시다. 노신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만약 가죽과 살이 문드러지지 않았다면 쉽게 분간해 낼수 있을 것입니다. 땅딸보 광대가 꾸르앉으며 말했다.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개골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색깔과 크기가 큰 차이가 없었다. 심지어 그 아이의 머리도 분간할 수 없었다. 왕후가 왕의 오른쪽 이마에 태자 때 넘어져 생긴 흉터가 있는데 아마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연 광대가 두개골 하나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모두 기뻐하고 있을 때또 다른 광대도 약간 누른 두개골의 오른쪽 이마에서 비슷한 흔적을 발견했다. 제게 좋은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후궁이 득이 만만하게 말했다. 우리 대왕님의 코가 아주 높으셨어요. 환관들이 즉시 코뼈 감정에 들어갔다. 어느 하나가 약간 높은 듯 했지만 결국 별 차이가 없었다. 가장 애석했던 것은 오히려 오른쪽 이마에 넘어지면서 생긴 흉터가 없다는 것이었다. 황차 대왕의 후두부가 이렇게 튀어나왔었느냐? 노신들이 환관에게 물었다. 소인들은 이제껏 대왕의 후두부를 유심히 본 적이 없어서. 왕후와 후궁들 역시 각자 생각을 더듬었다. 어떤 이는 튀어나왔다고 하고 어떤 이는 납작했다고 말했다. 머리 빗겨주는 환관에게 물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왕공과 대신들이 회의를 열어 어느 것이 왕의 머리인지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는 낙과 같았다. 아울러 수염과 머리카락 역시 문제를 일으켰다. 하얀 것은 당연히 왕의 것이었다. 하지만 희끗한 것 때문에 검은 건 역시 처치 곤란이었다.
밤늦게까지 토론해 겨우 붉은 수염 몇 올을 가려냈다. 이번에는 아홉 번째 후궁이 항의했다. 그녀는 왕에게 새노란 수염 몇 가닥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째서 그게 한 올도 없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것 역시 미해결 안건이 되어버렸다. 한밤중이 넘어서도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래도 사람들은 하품을 해가며 계속 논의를 했다.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가장 신중하고도 타당한 방안이 결정되었다. 세 개의 두개골을 왕의 시신과 함께 금으로 된 관에 넣어 매장하는 것이었다. 이래가 지나 장사 지내는 날 온 성안이 시끌벅적했다. 성안의 백성들과 먼 곳에서 온 백성들이 모두 왕의 대출상을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날이 발짝 길 위에는 이미 남녀노소로 가득 메워졌다. 중간에는 수많은 제사상이 차려졌다. 오전이 되자 길을 정리하는 기사들이 말고삐를 느슨하게 쥐고 나타났다. 다시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무슨 깃발과 곤봉, 창과 활, 도끼 등 속을 손에 쥔 의장대가 보였다. 다음으로는 네 개의 수레를 나누어 탄 취약대였다. 다시 뒤편으로 누런 덮개를 씌운 수레가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위아래로 흔들거리며 점차 다가왔다. 이어 연구차가 나타났다. 위에는 황금관이 놓여있고 관 안에는 세 개의 머리와 하나의 시신이 들어있었다. 백성들은 무릎을 꿇었다. 제사상이 한 줄씩 사람들 무리 사이로 나타났다. 몇몇 의로운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 저 두 명의 대역 무도한 역적의 영혼도 왕과 함께 제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분통해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뒤로 왕후와 수많은 후궁의 수레가 뒤따랐다. 백성들은 그녀들은 백성들을 보고 그저 울 따름이었다. 그 뒤로 대신과 환관들, 광대 등의 무리가 따랐는데 모두 슬픈 채 하는 표정을 지었다. 백성들은 이미 그들을 보지 않았다. 행렬도 뒤죽박죽으로 꼴이 아니었다. 1926년 10월.